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자, 잠깐 어떻게 잡는다고요? 두 개로? 예. 여러분들 두 개로 잡나요? 세 개로 잡나요? 저는 잠깐만요. 저는 이렇게 잡아요. 저는 이렇게 잡을 때, 잠깐만요. 손을 제가, 저는 여기로 받치고, 여기를 누르고, 여기로 잡고, 이렇게 하거든요. 이렇게. 이거를 왜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지? 이거 두 개로 할 수 있어요. 어떻게? 이렇게? 기본에는 뭘 두 개로 한다고요? 원래는 어떻게 해요? 원래는 이렇게. 이렇게? 세 개, 아, 밑에 세 개, 이거 잡혀주는 거예요? 네. 아, 근데 이게 손가락이 제일 빠르지 않나, 이게? 손가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. 손가락도 중요하긴 한데, 예, 중요한 건, 레이스. 빨라! 미리 브레이크, 그렇죠. 코너! 그렇지, 찍! 쭉! 코너! 살짝! 그렇죠, 차를 믿고. 브레이크, 오, 지금 너무 라인 딸려고 그래요. 브레이크! 제가 손가락 두 개로 하는 거예요? 이렇게 했는데 손가락 세 개로 하는 게 좋아요. 두 개로 하면 너무 막 안 돼요. 세 개로 그립도 이제 따로 자기 스타일이 있겠지만 보니까 두 개로 하셨는데 끝까지 그립을